눈밖에 안 보인다. 그냥 너무 친한 거 아니야? 누구게? 누구게? 난 맞출 때까지 안 올라오. 누구냐? 맞춰봐. 은채! 은채 했으니까 올라오세요. 은채 맞췄다. 은채 맞췄다. 어, 저도 빨리 맞춰주세요. 저 평소에 앉기 싫어요. 그래? 윤진이랑 은채! 아,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나, 둘, 셋! 예! 왜냐? 쓰가 없어요. 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예로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Yeah. 오늘은 와, 또 날씨가 이렇게, 맞아요. 날씨가 여름이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 여름에 그 힌트. 오늘 여름에 어울리는 컨텐츠 한번 해볼 건데요. 뭘까요? 뭘까요? 사실 제가 위버스에 살짝 스포를 했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아, 저한테 관심 없어. 뭐라 했는데요? 어, 윤진이 오늘 뭐 먹고 싶어? 하고 글이 올라왔는데 아. 제가 화채라고. 어? 저 개인 방송하겠습니다. 에. 이. 아, 이미 인지언니 공개해버렸네요. 화채 만들기! 화채 만들기! 화채 만들기! 수박! 재료를 소개해주세요. 수박 데스. 수박. 그리고 와우. 종합과일. 와우 와우. 야스. 그리고 키위 먹다, 먹고 싶다고 어제 얘기했는데 키위. 진짜? 그리고 딸기 우유. 딸기 우유는 딸기 원래 우유. 저희는 그냥 이렇게 사이다로 하려고 했는데 채원 언니가 딸기 우유도 넣으면 맛있을 거라고 해서 근데 이걸 또 자기가 추천해 준 거라고 말해달라고 네, 채원 언니가 추천해 준 딸기 우유. 딸기 우유 그리고 얼음 사고 싶. 오 마이 갓. 얼음입니다. 네. 해볼까요 바로? 바로? 나 빨리 먹고 싶구나. 아 일단 댓글을 좀 보면 안 될까요? 좋아요. 공주들 화채 여러분 올 여름에 화채 드셨나요? 화채 너무 먹고 오늘 진짜 너무 덥지 않았나요? 진짜 너무 더웠어요.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셔야 합니다. 정말 뚜뚜뚜뚜뚜 윤진 제 사랑해. So I love you too. So yummy. 은진주즈? 왜? 아 진주! 은진주 주 진주 주는 뭐야? 그냥 진주? 언니야 진주에서? 아 진주 어 그런거 아. 어 근데 저희 자매즈 맞아요 자매즈예요. 자매즈 자매즈 진짜 자매즈 은진주도 뭔가 오늘 패션이 난 살짝 대학생 같고 나는 초등학생? 늘 그랬지만 오늘 유독 뭔가 학원 갔다가 내가 운전해서 이렇게 데리러 가는 갈 것 같은 그런 패션이지 않아요? 갑자기 포토타임? 간지였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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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채 너무너무 귀여워요. 고마워요. 윤진 뉴스가 겨그랑 와를 코코넛 워터 좋아하시나요? 오 노 코코넛. 아 또 이렇게 갈린답니다. 저랑 은채 은근 안 맞는 게 진짜 많아요. 채소파 대 밥파. 맞아. 그리고 아 근데 민초는 맞아. 민초 맛은 맞아. 오늘 피스타치오를 또 먹어봤거든요. 언니. 피스타치오 스무디를 no,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I love oh 피스타치오. No no. 그리고 코코넛 워터도 no 너무 맛있어. No 코코넛. 그 며칠 전에 또 팬싸를 하기 전에 저희가 데이지에서 코코넛 과자? 맞아. 그거 먹어봤는데 no 코코넛. 근데 마라맛 과자도 먹었잖아. 마라맛 no. 아 근데 마라는 좋은데 그건 조금 먹어볼까요? 오케이 먹읍시다. 일단 얼음을 좀 넣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뭔가 얼음 녹기 전에. 그런데 얼음이 근데 녹으면 물 마시려니까 조금만 넣어주세요. 아, 예. 적당히. 전 또 작아요. 예. 아, 조금 작아요. 조금 많이 작아. 예.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를 네 그릇 먹기로. 네 그릇을 먹기로 했어요. 수박 저 수박 오늘 와. 음료수를 시켰는데 맞아, 제가 좀. 수박 주스랑 블루 캔디 소다를 고민하다가
매니저님께서 빨리 이제 그만 바꾸라고 해가지고 블루캔디 소다 아 그냥 먹는 거예요? 나도 아 일단 하나는 블루캔디 소다를 먹었거든요? 근데 조금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수박 주스 너무 먹고 싶었는데 수박을 못해. 소다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맑고 상쾌할 것 같았는데 은근 먹어보니까 걸쭉하더라고요. 걸쭉해가지고 나 살짝 충격 먹었어. 왜 음료수가 걸쭉하지? 이랬어. 우와 수박 엄청 오랜만이다. 먹방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저희가 다음 브이앱에서는 꼭 먹방 하겠다고 했잖아요. 오늘 메뉴를 정말 열심히 골랐어요. 맞아요. 원래 후보가 있었잖아요.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 하지만 그릭 요거트를 또 싫어해요. No, 그릭 요거트. I love it. 맛있죠? 뭘 드가 싶은가요? 난 일단 파인애플. 난 토마토만 빼고 다. 아, 토마토도 있네? 먹방을 평소에 즐겨 보시나요? 먹방이요? 당연하죠. 저 먹방을 별로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왔고요. 키위도 어제 먹고 싶다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리. 맛있겠다리. 딸기도 꼭 넣어보세요. 오케이. 아 뭔가 아 나카 너무 커요. 좀 잘. 오 마이 가시. 오 마이 가시. 3초는 괜찮아. 괜찮지. 아 그럼 우리 회사 깨끗할 걸? 깨끗할 걸 정말. 깨끗하지. 저는 또 그릇이 크니까 아직 맘대로 넣어볼게요. 오케이. 수박을 좀 잘라서 줄까? 애플펜 파인애플펜이래. 많이 먹으래요. 많이 먹겠습니다. 많이 그럼.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들이 많이 먹으라고 하니까 많이 먹어야지 또. 오늘 치즈볼 생각났어요. 치즈볼? 맛있겠다. 여름에는 뭔가 한강에서 다들 피크닉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 피크닉 가게도 너 Sorry 수박 괜찮아? 우리 수박 너는 근데 피크닉 가게도 너무 더운 날씨 아닌가요? 진짜 덥네. 맞아. 뭔가 너무 초여름에는 그냥 집에서 혼자 시원한 냉방을 채면서 같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됐어. 아! 짠. 아. 짠. 사실 여름인 걸 체감을 아직 못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실내에 많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딱 날씨가 너무 덥더라. 맞아요. 아. 딸기 우유. 딸기 우유부터? 응. 오케이. 나도. 사실 저 딸기 우유 이 조합 처음 먹어요. 사이다만 먹어봤어. 너무 귀엽다. 배고파요. 조금 많이 예쁘대. 조금 많이 예뻐요? 조금 많이 감사해요. Make a big love, please. 이거 하트 만들라는 건가? 오늘 뭔가 되게 반대다, 너랑 나랑. 머리색도 그렇고. 그러게, 언니. 이것도 되게...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진짜 차이 많이 난다. 진짜 차이 많이. 제일 어렵지 않아? 팀에서? 맞아요. 근데 그거 제가 제일 밝고 딸기 옷은 솜사탕. 딸기 우유가 흰색이야. 얼마나 넣어야 돼요? 적당히. 시리얼 시리얼? 아 시리얼 먹을 때 사이다도 넣어요. 우유를 먼저 부는 거 진짜 이해 안 가요. 아니 Why?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너가 우유를 먼저 넣고 시리얼 부으면 시리얼 그 위에 떠가지고 많이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가 안 돼.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아 요즘 저희 자꾸 멤버들이 영어를 맞아요. 너무 잘 쓰고 있어. Oh my gosh. Oh my gosh. 터진 거 아니겠지? No. 근데 탄산이 다 빠져가 소리가. 오케이. 제가 또 추천해봤거든요. 이제 딸기 우유에 응?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 너무 많나? 사이다 안 넣어요 언니.
드링킹. 오! 딸기 우유 진짜 오랜만이다. 맞아, 시리얼 먼저 넣으면 눅눅해져. 나할키다. 이걸 보셨다면 하트 3종 세트 만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았네. 좋았네. 하나 넣을까? 좋았네. 한 번 더? 한 번 넣을까? 오케이, 오케이. 오, 소리 들지요? 와우 와우 이거 먼저 먹어봐요. 이거 좀 섞어야 할 것 같아. 침해졌어. 와우, 나 화채 너무 먹고 싶었지요. 오늘 날씨에 너무 잘 어울려. 뭔가 와우. 접시가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살짝 위험해. 아찔해? 아찔해. 아찔해. 오 마이 갓. 은채 씨는 왜 이렇게 귀여워요? 저요? 네, 귀여운 비법이 있나요? 몰라요.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귀여웠지. 이게 맞아? 거품? 그러니까 저는 이 딸기 우유 딸기 우유 내 사이다 조합을 처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맛있어. 오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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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오 마이 갓. 살짝 그거 같지 않아요? 밀키 땡? 딸기 맛. 딸기 맛. 그럼 먹어볼게요. 파인애플. 맛있어. 얼음도 한번 먹어주고. ASMR. 뭔가 건강한 시리얼 같아. 듣다가 듣다가 깜짝 놀라요. 어때요? 어때요? 파인애플도 먹어주고. 한번 읽어보자. 이거 보시면 윙크 해주세요. 은채도 윙크 되게 잘해요. 아니 요즘 은채가 파트 할 때 맨날 윙크를 연구를 하거든요. Fearless. 여러분 어때요? 항상 여기서 윙크할지 여기서 윙크할지 항상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아 내일요? 잠시만요. 내일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윙크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요? 아니면 여기서요? 여기서? 여기서? 둘 다 좋다고요? 그럼 둘 다 할까요? 둘 다? I'm fearless. 파트마다 계속 윙크하지. 이렇게 할 때는 이쪽 눈이고 이렇게 할 때 이쪽 눈이고. 가능하시나요? I'm fearless. 근데 살짝 이거 할 때 하는 윙크가 좀 위험하긴 해요. 왜, 왜, 왜?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I'm fearless. 귀여운데? 그래도? 맛있다. 완전 맛있는데? 오, 포도가 심해요. 시큼한 사워 그레이프스잖아. 사워 그레이프스. 근데 살짝 사워하긴 해. 은진이네요. 은진. 키위. 하! 오늘 키위만 있나요, 은채 씨? 오늘요? 오늘은 음료를 실패했다. 아, 그건 제가 원래 새로운 메뉴에 잘 도전 안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블루 캔디 소다는 왠지 끌렸어요. 색깔이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나도 궁금해졌어. 생각보다. 그치만 스무디 먹겠습니다. 다음부터. 저는 피스타치오 스무디를 먹었거든요. 굉장히 맛있어. 그건 진짜 실패가 없어요. 늘 추천한다. 딸기 우유를 더 넣어볼게요. 인진아 딸기를 좋아하나요? 네, 좋아. 언니 과일 완전 다 좋아하잖아요. 싫어하는 과일 있죠? 아니,
다 좋아하는 거네. 근데 너도 싫어하는 과일 없지 않아? 토마토. 과일은 아, 싫어 채소구나. 싫어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맞아요. 맞아. 엄마가 엄마가 조금 감사합니다. 누가 클라우스 바로라고 했는데. 우와. 클라우스. 아니 근데 얘는 원래 탄산수 마실 때 탄산 음료 마실 때 탄산을 다 빼고 마셔요. 아니요. 아니라고? 그거는 콜라만. 콜라만? 콜라를 그럼 주스처럼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탄산이 너무 세면은 일부러 흔들었다 마셔요. 그래서 저 맨날 밥 먹을 때 라운지에서 콜라 있잖아요. 그거 흔들었다가 마시는데. 응? 약간 김 빠진 콜라가 좋아요 저는. 아. 나는 얘가 가. Why? 맞아요. 제 그릇이 더 커요. 제일 커요. 진짜. 잘 그렸어. 와 이거 가지포도가 맛있는 거 아닌가? 가지포도? 가지포도 아닌가 이거? 김포도. 김사파요? 아 맞다. 가지포도. 가지가 생겼어. 진짜 가지 좀 생겼어. I like it. 제가 꼬부기 표정 보여줘. 꼬부기 표정? 응. 이거 있잖아요. 뭐야? 꽃? 응, 꽃. 왜 이렇게 웃나? 어때요? 괜찮아. 응, 괜찮아. 아! 다음에 꼭 해보고 싶은 머리가 있어요? 은채는 이번에 머리만 길이만 바꿨잖아요. 맞아요. 근데 흑발이 너무 잘 어울려, 진짜. 너무 상상이 안 가. 염색. 싶어? 염색? 근데 사실 저는 염색을 중학교 때 짧게 갈색으로 했다가 다시 검정색으로 한 거 빼고는 염색 안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어울릴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내 생각에는 좀 쿨톤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라고 하셔서 뭔가 누가 봐도 쿨톤인데? 블루? 아 블루? 블루? 이런 블루? 아니야 그때 아니었다. 테아모. 테아모. 아니 저희가 이제 팬사 영통 팬사인 할 때 이제 다양한 나라의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언어 공부도 하고 있어요. 맞아요. 태아모도 배우고. 태아모거든요. 응? 태아모인데? 응. 응? T 아니야? 응. T하고 E. 태아모. 아 진짜? 하나 배워갑니다. 아 맞나? 내가 맞나? 몰라. 아 그게 맞는 거 같은데? 태아모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 근데 발음이 태. 유지템 있고. Gracias. 하도 배웠었는데. 여름 체면 있어요? 하체요. 하체요. 아 그래 냉면 있으면 맛있는 거지. 맞아 냉면 맛있겠다. 냉면 먹방 할 걸. 냉면 하체를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야. 하체 좋아하는데. 하체 최고.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고기에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물냉면 고기에 물냉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비빔면보다? 아 비빔면이래 비빔냉면보다? 응 Me too 먹고 싶어 파인애플 하니까 지아언니가 생각이 나거든요. 아 지아언니만 진짜 이해가 안 돼. 파인애플을 좋아해요 저희 멤버 중에. Why? 진짜 와이다. 진짜 뭔가 과일은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과일을 항상 냉장고에 그리고 막 과일 보관도 항상 냉장고에 하는 것 같아. 맞아. 막 바나나도 막
그냥 밖에 냅두면 좀 그렇지 않아? 바나나는 그냥 냅두지 않아요? 바나나 좀... 냉장고에 넣으면 맛없어져. 그래? 어. 항상 냉장고에 먹었는데? No, 냉장고. 아니 근데 한참 그러지 않았어? 숙소에 바나나를 시키는데 바나나를 무슨 방에 숙성 시키던데 거의 그냥 계속 있었어요. 제가 바나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과일 바나나 중에. 냄새 나갑니다.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뭔가 원숭이 비슷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지? 저 다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은채는 닮은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캐릭터가 진짜 막 만개 얼굴. 캐릭터상이라고 했어. 저 처음이니까. 맛있다. 그러니까 수분이 많아가지고 꽤 배가 불러요. 생각보다? 그리고 얼음이 다 녹았어. 맞아. 아, 나. 그리고 뭔가 말하면서 먹으니까. 아, 포크를 들고 있었지. 포크가 있었어. 아보카도? 아보카도? No, avocado. I like avocado. No. Avocado. No, avocado. 아, 둘이 친해진 계기가 있어요? 있나? 아, 뭔가 우리 옛날 스토리도 많이 풀 게 있네, 생각해보니까. 뭔가 제가 한국 이제 르세라핌 파러 왔을 때요. 이제 은채를 처음 만났을 때 되게 호감이었어. 왜요? 보자마자 뭔가 옷도 되게 잘 입고 되게 착해 보이고 뭐 되게 밝고 그리고 저한테 제일 먼저 이제 개인 연락을 한 사람이 은채였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약간 차 타고 오는데 샤워기 오는데 우리 처음 만난 연습실 지나갔었잖아요. 맞아요. 완전 대박죠. 대박. 은채 너무 귀여워요. 볼까? 올라. 어? 우리 오늘 조금 많이 예쁜데? 어 뭔가 진짜 오래전이다. 이니 이게 조금 많이 이게 아 아니다. 아 재밌는데? 아 그거 오랜만이라고? 맞아요. 그 뮤비 촬영할 때 찍은 거거든요. 오랜만이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지? 뮤비를 언제 찍었더라? 기억도 안 나. 너무 오래전 같아. 아 진짜 우리 데뷔한 지 벌써 여러분 4주가 지났어요. 한 달이 됐어? 이게 한 달이에요. 진짜 안 믿겨. 내년이 5월 마지막 날인가? 맞아. 내일부터 6월인 거야? 응. 내일부터 6월이라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벌써 우리가 5월 2일에 데뷔했잖아요? 응. 한 달 됐어. 진짜? 말이죠. 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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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딸기우유 vs 바나나우유. 하나 둘 셋 바나나우유. 어때? 딸바우유? 어때? 그럼 딸바우유? 근데 그건 좀 맞을 것 같아. 나는 근데 저는 근데 바나나우유가 더 뭔가 인상적인. 우유는 저는 바나나 아니면 무조건 초코우유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딸기우유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알려주세요. 인기가 예전에서 초코우유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기가 아, 아니다 아니다 바나나 우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바나나 우유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없는 거예요. 초코 아니면은 딸기가 있었는데 그냥 평소 같았으면 무조건 초코를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뭔가 도전을 하고 싶어. 반항이 하고 싶은 거야. 뭐라고? 반항이 하고 싶은 거야. 반항이 하고 싶은. 그래서 초코 바나나. 말고 딸기를 도전했거든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맛있더라고. 맛있어. 근데 전 흰 우유는 절대 안 먹어. 진짜? 시니어 먹을 때도 그냥 남은 우유 버려. 헐. 근데 유제품은 또 엄청 좋아하는데? 막 스무디랑 요거트랑 근데 아이스크림이랑 흰 우유는 no. No. 나는 우유 진짜 싫어하는데 키가 어떻게 컸는지 몰라. 잘 먹어서. 진짜 잘 먹는 것 같아. 진짜 잘 먹어. 본인도 인정하나요?
맞아요. 저만 항상 먹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맞아. 항상 가방이 간식으로 가득 차 있어. 요즘 거의 자판기예요. 자판기. 근처한테 가면 막 마이땡 주고 막 젤리 같은 거 나눠주고 초코도 주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 덕분에 먹고 있죠. Bonjour. 아 최근에 영화를 보고 싶었네. 어제였나? 며칠 전에 우리끼리 얘기했었네. 영화. 아 맞아. 맞아. 우리 뮤직뱅크 뮤직뱅크에서 카메라 리허설 하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리허설 하는데 대기하는 데가 뭔가 영화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진짜 영화 보러 가고 싶다고. 의자가 영화관 의자였어요. 맞아. 아 진짜 재밌겠다. 영화관. 닥터 스트레인지. 너 마블 좋아해? 마블? 아니. 진짜. 저는 방금 생각난 건데. 아 예, 먼저 얘기해. 저는 그거 좋아해.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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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뚝뚝뚝. 내가 스노우맨. 초등학교 때 그걸로 영어 연극했을 때. 진짜? 나 한스 역할이었어. 뭐라고? 한스? 한스? 한스를 왜? 올라프 해주지. 아니야 그건 남자애가 있었어. 너 한스를 너가 했다고? 응. 한스. 한번 다시 해줄 수 있나요? 그 한스가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자식. 나쁜 캐릭터잖아요. 대사 기억나는 거 있나요? 기억나는 거 없는데 제가 그 크리스토프 그 크리스토프 역할한테 맞는 씬이 있었어.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맞는 척 해놨어? 이러고? 아, 왜 그거 기억나요? 라푼젤 영어 연극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라푼젤이었어요. 오, 근데 지금 살짝 어울려. 난 잠시만! 라푼젤이랑 그 남자의 플림 라이더. 또 그 프라이팬 들어야지. 프라이팬 수저로. 난 뭘로 해? 난 그 가방 있어야 되네. 갑자기 뭐야? 영화 포스터 만들어? 라푼젤 제일 좋아해. 언니는? 나도 근데 라푼젤 좋아하고 라푼젤이랑 뮬란이랑 그리고 그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티아나? 그거 있잖아 하면 왕자로 변신하는 거. 그게 뭐? 한국어로 개구리 왕자? 개구리 왕자인가? 거기 나오는 그 있잖아 개구리 왕자 디즈니 영화 뭐야? 아 모르는구나 어떡해. 좀 많이 옛날에 나오긴 했어. 나 한 초등학교 때 나오긴 했어. 모르는구나. 이거 엄청 재밌게 봤는데 우리 뭐지? 아 티아나 이렇게 얘기해 주자. 티아나. 아 이따 집 들어가서 보여줄게. 티아나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진짜? 응. 개구리 왕자. 개구리 왕자 영화 있잖아. 근데 그거 못 봤구나. 알라딘도 되게 재밌게 봤어. 맞아요. I love Jasmine. 수박이 맛있네. 원픽 과일 보여요 여기서. 수박. 그냥 키위. 응 인정. 키위는 너무 맛있어. 맛있다. 기묘한 이야기. 그거? 시즌 4 나오는. 사실. 그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그거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채원 그렇게 재밌다면서. 괜찮아던데. 맞아. 언니 진짜 작년부터 기다렸어요. 진짜. 그거 재밌나 봐. 엄청 재밌대! 그럼 난 처음부터 봐야 돼. 시즌 1부터. 1부터? 그니까. 아, 그거 나오는데. 나온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맞아요. 알라딘 실사판 진짜 재밌어. 최근에 다시 더 배운 일본어가 있나요? 일본어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일본어요? 공부를 그 사이 좀 했나요? 그거
한강니 오나타 오나타스 오나카스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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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웠어요. 무슨 뜻이죠? 배고파. 아직도 배고프신가요? 아니요. 어 그럼 배가 불러는 뭔지 알아? 저도 몰라. 그리고 이따키마스 이거 알겠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따키마스 이거 이따키마스 이거는 막 이거는 그래도 원래 알고 있었어. 이따키마스 이따키마스 화채보다 은채가 좋대. 아,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너무 좋아하잖아. 아 이러면서 이게요. 에? 찍먹 화채? 너 방금 찍먹했어? 응? 화채 찍먹했어? 언니가 좋아요. 찍먹 화채? 아우. 스마일 감자 일본어로 해주세요. 에이, 이건 할 수 있지. 당연하죠. 이거 자기 일본어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소개로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가 아닌지. 하. 하하. 장차. 저녁인가 지금? 응. 곤방와 르세라핌노. 아, 와타시와 르세라핌노 에가오노 자가이모 데스. 私は르세라핌의 소지키みたいに たくさん 食べることが 뭐가 이렇게 복잡해? 독특기? 뭐예요? 인 허윤진 데스. 뭐예요? 청소기처럼 많이 먹는 게 특기인 허윤진입니다. 그런 거 왜 외웠어? 아니 제가 옛날에 방송할 때 준비했던 자기소개였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어. 붙었어. 와, 뭐 닭상이 닭상 타블 것도 오나카 스이타. 하루에 한 번씩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일본어 능숙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근데 영등 팬사인회를 하면서 해외 팬분들이랑 팬사인회를 하면서 영어가 점점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귀도 많이 열리는 제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진짜? 영어는? 진짜? 어. 그 막 다른 언어도 있잖아요. 막 멕시코어나 그런 거 영어 말고 그런 거는 제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어는 내가 다 알아들었어. 오! 그치만 대답은 짧고 굵게. I love you! Thank you! Thank you! You too! 근데 진짜 팬분들이랑 소통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더 표현할 수 있게 다들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막 팬사인 전에 막 공부하고, 알아보고 찾아보고, 쉴 때도 찾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요즘 지아랑도 일본어 많이 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뭔가 어색하니까 뭔가 못하고 좀 부끄러워했었는데 요즘은 엄청 친해져가지고. 진짜? 지아언니 너무 웃겨. 요즘 지아 왜 이렇게 웃겨? 한국어 그만 배워. 진짜 그만 배워. 너무 웃겨. 아 끌어언니도 너무 웃겨. 맞아. 사실 채원언니도 웃겨. 사실 너도 웃겨. 다 웃겨. 진짜 요즘 그 야 진짜 지아언니 한국어 그만 배워요. 진짜 지아언니 보고 있어? 넌 유잼, 난 딸잼. Sorr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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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 don't understand. 아 이건 좀 이렇게 얘기해. I don't understand. 언니처럼 이렇게. What? Oh my god! I don't understand. 뒤 너무 진지하네. 아 휴지 안돼. 야 컴다운 휴지. 아 진짜 저희 이제 살짝 예 침착을 아 좀 컴다운을 하시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은채 괜찮습니다. 살 안 걸렸지? 괜찮지? 아, 감사합니다. 주정비를 하는 동안 제가 얘기를 다시 좀 나눠볼게요. 이거 먹기 전에 흘리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죄송합니다. 칠칠만 해서 어떡해. 어제도 그러지 않았어? 아닌가? 주자였나? 아, 뭐라고요? 주자를 오고 있어. 주자? Oh, soon I have an exam. Could you give me strength? Why? 시험을 해요, 이래라. 에이! 시험을 봐야 된대. 어, oh 학교 다니잖아? 네. 우리 은채 학교에서 완전 우주 대스타가 돼가지고. 아, 진짜. 공부는 잘하시나요? 잘하시는 편인가?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영어를 잘했다니까요, 언니. 진짜요? 영어는 90점 이상이었어. 그래? 지금은? 제 연습생 때까지만 해도 영어를 조금 했어요, 그래도. 조금 했어요? 영어 수업을 끊으니까 그게 좀 죽더라고. 지금 윤신 언니한테 배우고 있어요. 어, 티아모? 티아모 맞네! 너가 맞았구나! 맞다니까? Please say 티아모, 티아모! 티아모! 어, 리더 은채 or 막내 채원? 리더 자신 있나요? 당연하죠. 저 정교회장 출신이라고요. 오, 멋있는데? 근데 막내 채원은 감당하실래요?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 그건 쇼크! 리더 은채로 하겠습니다. 리더 은채. 오케이. 리더 은채면? 그러면은 뭘 해야 되죠?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리더 르세라핌의 리더로서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조용히 시키기. 아, 조용히 시키기. 인정? 그건 진짜 인정이다. 근데 우리 그때 뮤비 리액션 영상 떴을 때 있잖아. 그때 채원이가 에? 이러고 다 진짜 조용해진 걸 보고 진짜 신기했어. 나 그 자리에선 그걸 몰랐거든. 진정. 응, 진정. 진정을 시켜야 돼요. 아, 저희는 흥분하면 진짜 시끄럽거든요. 그냥 장소와 상관없이 진짜, 맞아, 진짜 시끄럽게 됐어요. 그러고 조용할 때는 누구보다 조용하거든요. 맞아. 진짜 출근할 때랑 퇴근할 때랑 텐션이 너무 달라. 출근할 때는 다 안녕하세요. 자. 차에서 안녕하세요. 맞아. 퇴근할 때는 엄청 시끄럽지. 어제 우리 단톡이 난리 났잖아. 단톡? 아니 제가 어제 채원 언니랑 틱톡? 퇴근하기 전에 이제 틱톡에 언니 요즘 틱톡을 좀 많이 보고 언니가 되게 틱톡을 되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 갑자기 하고 싶어 하더라고. 갑자기 막 나랑 이렇게 챌린지 해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아니 그래서 어제 미팅 끝나고 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 둘이 그 모자를 발견하더니 아, 틱톡 찍다 이러고 우리끼리 갑자기 막 이러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기다리느라 힘들었어요. 다음에 한번 올릴 수 있으면 진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그걸 영상을 이제 단톡에 올리고 우리끼리 엄청 웃으면서 봤어요. 오늘 아침에 진짜 웃겨. 진짜 근데 영상이, 진짜 웃기지? 영상이 근데 진짜 웃겨.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가 오늘 뒷자리에 탔는데 채원 언니가 제 앞자리에 탔거든요. 근데 보니까 언니가 계속 흐뭇거리는 거야. 뭐지? 했는데 언니가 계속 우리 영상 돌려보고 있어. 이러면서 뭔지 알지? 입꼬리. 언니 그거 알지? 이거 살짝 뭔가 티 안 나게 웃기. 맞아. 그래서 그거 보고 아 만족한다 보네 언니. 어 근데 여기선 또 태아모네? 어 그렇네. 뭐예요? 뭐가 티아모가요? 맞아? 티아모예요? 태아모예요? 이거 뭐지? 태국어인가? 태국어? 태국어 아니야? No. 스페인어. 스페인어. 에? 저기요! 태국어 하이. 아니에요? 태국어로 사랑이 아니에요? 아, 네, 아모. 어, 나는? 어, 뭐야? 태아모는 스페인어고 티아모는 이탈리아어. 내가? 아 우리 둘 다 맞았네. 그러면 태국어로 사용하는 뭐지? 떼끼에로 이건가? 아 no. 뭐예요?
태국어를 사랑해 뭔가요? 배우고 싶어요. 배우려나? 어, 다섯 살 윤진, 윤진 다섯 명? 어, 다섯 살 윤진이요. 상상했거든요, 잠깐. 너무 시끄러워, 다섯 명. 진짜 너무 시끄러워. 진짜 웃으셔. 진짜. 와! 아니, 우리 진짜 다섯 명 있잖아요. 고맙게. 아니, 우리 막. 예능 찍는데 리액션이 걸리지 관객이 있듯이 아 너무 웃겨 아니 너무 시끄러워 고막이 여기 고막이 낮아요 여러분 현명도 힘들어 피어리스 할 때 다섯 명이 이러고 나오는 거야 아니 아 I'm being honest 하는 뒤에 네 명이 더 있어. 아 웃겨. 여러분 상상 가시죠.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키도 크고 되게 길쭉해서 너무 많을 것 같아. 아 웃겨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제가 너무 시끄러워 상상만 해도 너무 시끄러워 다섯 살 윤진 하겠습니다 다섯 살 어 다섯 살 윤진 귀여웠죠 아주 귀엽지 자몽이야 그거 알아? 아 레몬이었으면 웃겼을 텐데 자몽이야 자몽색이 그래? 그런가? 어 서로 장점 장점 얘기해주기 일단 밝다 밝고 긍정적이에요 어 근데 요즘. 우리 둘 다 그렇지 않아? 맞아 우리 긍정과 밝음 맞아요 저희가 진짜 밝은 것 같아요 팀에서 다 밝은데 저희는 뭔가 시끄럽게 밝다고 해야 되나? 뭔가 되게 티나게 밝아 되게 굉장히 다들 뭔가 되게 찐드레한데 맞아 그러면 되게 티를 잘 내는 것 같아. 그리고, 오, 너 단발 어떠냐고. 단발이요? 단발카는? 아, 제가 이 꽁지 때문에 삼각김밥 갔잖아. 삼각김밥. 삼각김밥. 귀여울 것 같은데? 아, 언젠간. 언젠간 언젠간 근데 앞머리도 진짜 잘 어울려 어제 어제 가발 가발을 제가 앞머리 아 가발로 앞머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맞아 거기 피팅룸에 가발이 있더라고요 가발이 있더라고요 그걸 그냥 장난으로 갔다 해봤는데 괜찮던데 신기했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다 나빼 하나 더 있었는데 질문이 재밌는 질문이 아 뭐 아 아 진짜 다섯 명 윤진 오늘 이렇게 오늘의 킬링 포인트 다섯 살 윤진 다섯 명, 아, 다섯 명 윤진 감당 가능? 어떻게? 감당 가능? 맨날 거실에서 다섯 명이 과일 썰고 있다고 생각해 동시에 안녕 하나 먹을래? 밤에 무서워 깻잎 논쟁이요? 깻잎 논쟁? 아 근데 나 그걸 이해를 잘 못했어 깻잎 논쟁? 그러니까 언니랑 언니의 남자친구가 같이 밥을 먹는데 앞에 언니의 친구가 있는 맞나? 언니의 친구인가? 어, 언니의 친구랑 언니랑 언니 남자친구랑 셋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언니의 친구가 깻잎을 못 대 그 깻잎 무침 있잖아요 떼기 힘든 거 그거를 못 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언니 남자친구가 앞에서 그걸 보다가 그걸 떼줘도 된다 안 된다 깻잎 아니야 그냥? 깻잎인데 여자친구를 앞에 놔두고 그거를 정성스럽게 이렇게 떼줘 먹으라고 가능? I don't care!
언니 미국 사람이잖아. 그러고 보니까 언니 난 뭔가 의미를 두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 사람이잖아. It's just a guinea. No. 그냥 먹어. No. 안 그냥 돼.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 뭐, 돼. 먹으면. 그거 멧돼지 그냥 혼자 먹어. 알겠습니다. 언니는 미국인이니까 아, 좀 열려 있겠다. 되게 그래도. 되게 아닌가? 오픈 마인드지 않을까요? 막내 꾸라 vs 만내 은채. 막내 꾸라. 막내 꾸라. 상상이 안 나. 왜 이렇게 웃겨? 은채 언니라고 부르는 거. 내가 너한테 은채 언니라고 부른다 이러는 거. 오 마이 갓. 꾸라야 이렇게 하는 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꾸라 언니가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배불러. 서로 볼콕 해주세요. 오 예스. 아주 말랑말랑해요. 멋지 같대. 멋지 멋지. 찰떡. 오마이. 어, 귀신이다. 귀신. 여기 나왔다. 뭐? 태국의 사랑에는 찰라쿤. 와, 처음 들어보는데? 락나 쭉쭉. 큰일 난다. 아 진짜 언어 공부 진짜 10개 공부하고 싶어 진짜. 맞아요. 어 수박을 남김없이 다 먹어주세요. 어? 당연하죠. 오케이 렛츠고. 가능가 배불러. 배부르다고? 아니 얘기할 때 동안 나 계속 먹었어요. 쌀이. 수박만 먹는 거랑 달라. 수박 맛있어. 작은 거 마지막으로 먹을까? 오케이. 그래도 언제 먹겠어? 요즘 과일도 비싸요. 맞아. 이렇게 비싸졌어. 수박. 그리고 저희가 숙소에 수박을 사와서 이렇게 잘라 먹진 않잖아요. 어? 그렇게 해볼까? 내가 잘 썰어. 수박 진짜 잘 썰어. 진짜 자신 있어. 그럼 해보자. 어 그래? 어디서 사는데? 마트? 마트? 우리는 사과나 배나 바나나나 딸기 이런 것만 먹잖아요. 숙소에서. 아니 내가 어? 잠시만. 생각해 보니까 나 숙소에 미니 수박 하나 있어. 아 그때 그거? 응. 썩은 거 아니야? 나 잊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한 3주 전이긴 했는데. 30년 써봤을까요? 냉장 보관 잘 했는데? 냉장 보관 잘한 게 아니라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썩은 거 아니야? 내가 그걸 분명 봤는데. 어디서 봤어? 언니가 귀엽다고 보여줬잖아요. 어, 그니까 근데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어. 냉장고에 안 보이지 너도. 누가 먹은 건가? 채원이가 몰랐던 거야. 채원이가 아니야 채원이 안 나와. 썩은 거 아니야? 채원이 방에서 안 나와. 아니야 나와. 나오긴 해. 아, 저희가... 나와서 뭐 하는지 알아? 냉장고를 열고 다시 가. 그 얻는 건 없어 항상. 얻는 건 없어. 항상 눈으로 보고. 근데 너도 잘 안 나와. 그래도 화장실 다시니까. 다음 먹방은 어떤 거 할까요 여러분? 다음 먹방이요? 디저트를 먹었으니까 다음에는 떡볶이 어때요? 제대로 된 여러분 한...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명령 아닌가요? 떡볶이 어때요? 그러니까 절대 떡볶이 강요하는 게 아니라 떡볶이 어때요? 어때요? 말해주세요. 어. 아니 그 내일 하나만 올라오면 그 생각 바로 사진 찍어. 캡처해. 냉면에 갈비? 어? 떡볶이, 어, 떡볶이 먹방 하자고요? 아 너무 좋잖아. 아, 치킨이야? 아, 불닭이요? 캡처해.
약간 어 다들 어, 네, 네 하나 올라왔어. 오케이 오케이. 우 바질 크림 떡볶이. 잘하시네 진짜. 어 잘하신다. 네. 다들 우리 팬분들이 우리 아니고 우리 팬분들이 떡볶이 먹방을 원하시네요. 아! 마라탕. 아니 지아가 근데 한국 와서 새로 먹어봐야 될 게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치킨, 떡볶이, 마라탕밖에 없지 않아요? 응 맞아. 근데 진짜 먹을 게 진짜 많아요. 뭐가 있지? 족발도 있고 곱창도 있고 와플도 있고. 뭐라고요? 민트 크로플. 크로플 맛있어. 말하지. 크로플? 응, 크로플 맞아. 그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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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뭐라고요? 치즈볼? 치즈볼? 뭐라고요? 아이스크림이요? 뭐라고? 치즈볼이요? 어. 뭐라고요? 냉면이요? 뭐라고요? 삼겹살이요? 아 잠깐만. 삼겹살이요? 하지 마.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캡처 타임을 안 가봤어요. 케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역시 이렇게 캡처 타임은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캡처 하셨나요? 하셨나요? 저희 리세라핌 캡처 타임은 쉽지 않을까요? 스피드 우리는 항상 스피드. 뭐라고요? 곱창이요? 곱창? 뭐라고 치킨이요? 어, 어 여기 다 모였어. 뭐라고 떡볶이, 피자, 치킨, 치즈볼이요? 먹방해줘요? 육회. 오 오늘 육회 먹지 않았어요? 맞아요 오늘 육회 비빔밥 먹었어요. 육회 비빔밥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막 처음에 육회를 처음에 뭔지 알게 됐을 때 좀 충격 먹었어. 저 처음에 육회 이해 못해가지고 구워 먹었었어요. 그 고깃집에서 육회를 구워 먹었다고? 고깃집에서 육회를 처음에 이해 못하는 거야. 그 센 고기잖아요. 어.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거 쬐끄만한 이거를 구워 먹었어요. 근데 이게 숯불 고깃집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밑에 숯불을 막 다 빠뜨리고 그랬어요. 어머 맛있어요. 지금은 아, 먹으면 좋아요. 어른이 됐디로. 어, 진짜 커피도 우리 언니즈보다 더 잘 마셔요. 진짜 이래 되는 거야 근데? 그러게. 이제 갓 고딩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카페인 괜찮으시겠어요? 카페인 좀 괜찮으시겠어요? 고기 삼겹살. 아 이제 진정하시고요. 아 소고기. 아니, 먹을게요. 진정하시고요. 아 삼각지. 아 이딴 거. 아 이거 다 먹어야겠다. 그쵸 여러분. 일단 다음에 떡볶이 하는 걸로 하고 어? 다음엔 개구리는 어때? 개구리요? 근데 개구리 튀김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어 개구리. 근데 저는 괜찮아요. 아 근데 개구리가 치킨 어때? 아 너 우리 엄마가 먹어봤거든? 그래 우리 엄마가 먹어봤다고 진짜? 하는데 진짜 맛있어. 근데 개 말 눈물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메이크업 수술할 때 혼나요. 아
와도 거의 끝쪽에 샵에 먼저 도착해도 끝쪽에 나와요. 진짜 항상. 왜냐? 너도 항상 막 아, 근데 너무 오래 걸려 막 이러는데 본인 때문에 이러는다. 진짜 항상 샵 들어가면 얘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깨깨 웃는 거. 아니. 아 진짜 진심.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맨날 수다 떨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그게 매일 목소리니까 은채 씨 빨리 갈게요. 아 웃겨. 왜 이렇게 웃겨? 웃겨라. 맞아 우리 웃음이 많아. 웃음이 제일 많지. 웃음이 많은 것도 있는데 웃음 소리가 진짜 커. 아 맞. 커라? 웃음 소리가 진짜 커. 얘 티가 안 나지? 진짜 커. 뭐라고 해? 돼지국밥이.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을 가져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벌써 이제 먹다가 웃다가 장난치다가 얘기하다가 벌써 한 시간이 지났다고 말이죠? 캡처 타임? 캡처 타임? 그럼 난 뭘로 할까? 토마토 불쌍하니까 하나 먹어주자. 맞아 한 번도 아니 나 하나 먹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뭐야 안 따라해줘? 난 너 따라해줬는데?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서로 먹어줘. 그럼 이제 너가 실제로 토마토를 먹어야 돼. 아 싫어 싫어 싫어. 토마토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 둘 셋? 여러분 알겠어요. 다 먹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얘기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이거 다 캡처해서 다음에 의견을 아직 강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서 아주 재밌는 먹방을 다음에는 해볼게요. 더 맛있는 걸로? 더 맛있는 걸로? 아, 네, 진짜 벌써. 아, 진짜 너무 웃겼어. 오늘 역대급이었어요. 그쵸? 너무 웃겼다. 배가 아파요. 항상 은채랑 같이 있으면 배가 아파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야 문제. 문제야 문제. 문제야 문제. 자, 자, 자. 오늘 예스즈 리더. 가 뽑혔는데요. 맞아. 이거 얘기해야 돼. 오늘 예스즈의 리더가 뽑혔어요. 저희끼리 누군지는 안 말해도 될 거야. 아직. 저희끼리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한 명씩 가서 이게 어필 하는 거? 뭐라고 불러? 그런 단어. 공약? 공약 같은 거. 공약 같은 거? 하여튼 했는데 회의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누가 뽑을게요. 그거는 예스즈 완전체가
들었을 때 한번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 E 예. 예. 였습니다. 였습니다. 안녕. 사랑하고 보고 싶을 거예요. 다음에 또 봐요. 봐요. 바이바이. 시원하게 냉방 틀고. 안녕. I love you.